게임 TV. 자, 고품격 나이스 게임 TV 토크쇼 룰루아 시작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렇게 또 일주일이 후닥 삭제 지났네요. 후삭 억울해. 그저께 직장인 토너먼트 한 것 같은데. 아. 일주일이 후삭딱 갑니다. 네. 왜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 잘 가 원래. 그러게. 바쁘면 빨리 가는 법이죠, 시간. 나이만큼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이 들면 점점 점점 빨라지는 그거 있던데. 아, 시간 빨리 간다. 저 기억은 안 나는데. 여러분의 시간은 건강하시니까. 빗돌이 살 좀 빠졌어요.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아프면 티가 많이 나는. 좀 얼굴이 좀 하얘져서 그런가? 저 꿀빨기 좋은 스타일이에요. 중고등학생도 좀만 아프면은 딱 가면 바로 그냥 양호실 가게 해줘. 약간 헬스케어 느낌이 좀 있어. 느낌. 느낌이 있어. 네. 지금 MP샵에 네. 예.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전하면은 네,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뭐 정식 명칭은 다시 저희가 할까지 말 IT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IT 엔조이와 저희가 모종의 계략이 아니라 그 같이 네. 함께 카드 결제 기준 인터넷 최저가 선언. 네. 해서 지금 IT 각종 제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예. 배송비 포함 카드 결제 기준 인터넷 최저가 여기보다 싼 데가 나온다 말씀하십시오. 네. 더 싸게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퀵뷰도 드리고요. 네. 보여드릴게요. MP샵 오시면은 위에 이제 최초 MP샵 여러분께서 진입하셨을 때는 커피 한잔 할래가 나오고요. 네. 거기 밑에 IT 상품이라고 보면 버튼이 있죠. 요거 네. 뿅 클릭하시면은 줄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것만 갈 게 아니고 앞으로도 뭐 매일매일 같이 계속 제품들이 막 올라올 네, 거예요. 막 올라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IT 관련 기기들은 다 올라와요, 그냥 한 번에.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립 PC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네. 있고, 네. 조립 PC가 사실 그 보니까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는데 그냥 나는 이거 단품으로 막 사서 내가 조립하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귀찮잖아요. 그냥 돼 있는 네. 거 사는 게 딱 중간 버전이죠. 아예 매니아 분들은 하나씩 하고 그거들의 궁합도 맞추고 내가 직접 조립하는데 재미를 느끼는 분도 있고 네. 중간 분은 브랜드 PC 사면 호갱이란 건 아는데 일일이 하긴 귀찮으니까는 구성품을 조립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 원하는데 중간 대 네. 분들한테는 조립 PC가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들 네, 인기 제품들 위주로 그렇죠. 예,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 올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가장 많이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뭐 파워는 파워 제일 많이 팔리는 모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해놨으니까 이용하시기가 네. 나쁘지 않을 거고 앞으로 뭐 저희가 업그레이드 같은 거 할 때도 제품 소개하면은 그런 제품도 최저가 기준 준비되면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겠고 그렇죠. 네네. 이렇게 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이제 내일 천파리가 내일 배치고사를 봅니다. 네, 근데 좀 비싼 남자라 가지고 네. 저희가 컨텐츠 펀딩을 네. 나이스 게임 네. TV 어떤 사원 단독 최초 1,008원을 뚫으면 이미 벌써 3만 1,000 3만원 3만 1,000원 모였어요. 벌써 저희 목표 금액은 1,008MP였어요. 네, 1,008MP만 넣으면 무조건 컨텐츠는 진행되며 네.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사료비로 네.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많은 네. 예,
펀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내일 진행. 네, 내일이에요. 내일 2시. 내일 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좀 읽어 드려 리액션 하면서 아, MP별로 해 가지고 2시부터 10시면 2시부터 10번 하면 금방 끝나요. 저 저번에 일찍 끝났어요. 10시간? 네. 아, 10시간 안 걸렸다니까요, 그때? 네, 그래? 한 6, 7시간? 중간에 미드 오픈 나오고 이러면은 뭐 내가 알아서 조절하면 되지. 클린 배치고사 시즌별로 나오는. 배치고사 안 보냐니까 아, 자기가 배치고사 보면은 뭐 버스 탔네, 뭐 네. 대리네 이런 의혹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자기가 너무 잘해서. 그렇죠. 저는 신중하다니까요, 배치고사 볼 때는. 10판 네. 한 번에. 저번에 뭐 7승 3패 하니까. 이번에도 5승은 무조건 한다 그랬대. 5승 공략을 걸라 그랬는데 내가 뭔가 손해 보는 것 같고. 왜 이득 볼 만한 걸 걸어봐 그러면. 아이 뭐 5승 삭발. 5승 삭발은 안 돼. 삭발은 하지 마. 하지 마. 우리를 그래.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하지 마. 네. 그래. 그래. 아, 그 우리가 벌칙이야. 홈페이지에서 MP샵 클릭하시면 네. 네, MP샵 클릭하시면 첫 번째로 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텀블러 여기 앞에 있는 나랑 커피 한잔 할래? 네. 모델이 광고 모델? 네, 그러니까 그럼요. 잘 나가. 그렇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텀블러 종류가 텀블러와 이제 나이스게이트 MP샵 신상품 네.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텀블러와 엽서 네,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한번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많아요 텀블러가 되게. 네, 네 종류. 종류가 많은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됐고요. 본능적으로 밑에 사진도 눌러보세요. 야, 사진 있으니까 이렇게 이게 실루엣. 실루엣으로 돼 있어서 요거는 여자들 셋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그 엽서까지도 네, 예. 포함된 거 옵션에 이제 다 있고요. 네, 옵션에 이게 남자 실루엣인데 사실 중요한 근데 보면은 점은 홀스인 브론즈 랜드야. 내가 그때 실버 5 막 이래서 브론즈로 갈 줄 알았어. 브론즈로 갈 줄 알고 홀스 브론즈 랜드 이게 약간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이 컨셉이거든요. 예, 그래서 브론즈로 갈 줄 알았지. 나는 플래티넘 갈 건데. 에이 브론즈 랜드가 어울리고 아 제일 웃겼네. 오래된 소리 이게 제일 웃기네. 아이고 웃음벨 터질 뻔했네. 이런 제품은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요거 바로 왼쪽 제품 요거 위기입니다. 요거 남자 실사 이미 재고 예정. 최고의 악성 재고. 아 뭐, 바이러스야 이거. 뭔 생각으로 이거를 같은 수량을 주문을 한 거야. 트로이몽만급이야 이거. Y2K 바이러스 이거 경보 울려야 돼 이거. 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쓸만해요. 눈 딱 감고. 저 가슴에 하트는 CG예요 아니면 옷이 붙어 붙인 거야. 붙인 거야. 옷에. 그럼 어디 한번 광고 한번 볼까요? 연기력이 좋아. 커피 한 잔의 여유 텀블러로 즐기자. 나이스 게임 TV 텀블러 출시. 나랑 커피 한 잔 할래? 좋아요. 연기력 좋아. 저 그거 아니야 김수현 패러디 아니야. 그 푸딩. 나랑 뭐였지 그거? 푸딩 할래? 푸딩 할래. 안 밀려 김수현한테. 아 그럼. 남자 실사판 안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루엣 버전은 저희가 이제 디자인할 때 실루엣 버전을 만든 이유가 이게 뭐 너무 티가 난다. 나이스 게임 낮겜 충 티가 난다. 낮겜 빠 충 티가 너무 나니 일반인 코스프레용으로 그렇죠. 일반인 코스프레용 디자인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직장이나 이런 데 쓸 수 있으려면 요게 이제 실사판은 약간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예, 실루엣용으로 예, 이렇게 저는 텀블러에 두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네. 뭐 일단은 하나는 개인차이죠. 너무 작아요. 네. 근데 일반 분들 쓰는 데는 문제 없지만 저한테 굉장히 귀찮아지는 네. 그런 일이고 또 하나는 퀄리티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네. 종이를 못 빼. 안에 있는 종이만 빼면은 실사판 사도 무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내구 뭐 이렇게 좋아? 분리가 안 되나 보네. 분리가 안 돼. 요거 악성치고 요거 스테디셀러 예상합니다. 네. 나중에 여러분들 또 막타 잘 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자, 그 의미에서 단마도가 드디어 완판이 되었습니다. 아~ 단마도 완판.
저희가 장장 10개월의 여정이었습니다. 네. 스테디셀러. 네. 담마도. 정확히 2015년 2014년 5월 15일. 5월 15일 판매를 개시한 담마도가 드디어 2015년 2월에 완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축이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네. 뭐 품절남. 네. 막 품절남이네. 기분이 어때, 브라더? 기분이야. 네. 네. 그래서 막타를 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영상 편지를 준비를 네. 했습니다. 아, 이거 라이브로 해야 재밌는. 볼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담마도를 마지막으로 구매해주신 100번째 고객 나리스 팔립 정말 감사합니다. 영혼 없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진짜 뭐야 이거. 저렴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가격에 담마도 마지막으로 구매해서 담마도 마우스패드를 이용해서 2015년에는 하시는 일 모두 대박나시고 영혼이 왜 이렇게 좀 웃으면서 하지 일부러 이렇게 찍은 거지. 앞으로도 나이스 게임 TV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롤모델이 장수원인가요? 라리스 팔림께 쓰는 거예요. 라리스 팔림. 라리스 팔림. 미안해요. 많이 비쌌죠? 괜찮아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진짜? 아니 그냥 한 건데? 좀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지. 아, 내 카메라 울렁증 있어서. 네? 카메라 앞에서 정신 차리세요. 나 저 처음에 그거 보고 나 그거 야 딱... 그거 같아. 편지 박신양의 편지 있잖아. 맞아, 유언 너무 감동으로 하는 거죠. 나 그거 나 그거 여기 이렇게 감고 나 그거 부시 그 후세인 쳐들어갈 때 최후 통첩하는 영상. 어? 그거랑 비슷하다니까 뭔가 필이 부신 줄 알았어. 라리스 팔링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막타 라리스 팔. 10개월 동안 쉽지 않았잖아요. 여럿이 노리고 있었어요. 지금 막판. 떠오르는 순간이나 감사를 전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이상한 멘트 하지 마세요. 없으니까. 한 번 더 시즌2 언제 나옵니까? 아,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완판이 되시면 시즌2는 당연히 나와야죠. 글쎄요. 네. 모르겠네요. 저 부질없는 표정으로 피파 쪽에서 한번 대박 나면은 좋은 표정 한번 나오면 한번 생각해 보고 자연스럽게 알겠습니다. 나오면 네네네 피파 다시 시작했나요? 아 열심히 다시 시작한 수준이 아니죠 지금 미친 것 같아. 돈 좀 빨리 나한테 뭔 말 하는 줄 알아? 풋볼 매니저 끝나고 한 달에 10만 원씩 충전을 해서 5개월을 몰아서 50만 원을 몰빵으로 지르면 재밌지 않겠네. 이제 바로 몰아서 형이 그걸 다섯 달을 참을 수 있겠냐고. 그게 안 되겠지. 이런 거 고민하고 있어요. 매일 방송 끝나면 칼같이 게임만 갔다고 5시에 봉지 하나 들고 야 나 진짜 우리 여기에 이제 5월쯤 3월 말에 PC방 오픈하면 돈 받아야 돼. 그렇다고 과금 게임 아니야 이거. 펴놓을 거야 그거 아마. 나 돈 낼 거야. 알았어. 돈 내야지 당연히. 알았어. 당연히 내야지. 45,000원 그럼 그래. 45,000원 나한테 있어. 알았어. 피파 뭐 버닝타임 이벤트 뭐 이런 거 하면은 나 게임 PC방에 자리 하나 딱 붙어있을 거야. 단군 건들면 죽여버릴 거야. 건들기만 해. 그거 가면은 게임을 해? 형 게임 하지는 않잖아. 핏발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아 잘해. 아 그래? 예전보다 잘해. 예전보다 잘해? 그럼. 그러니까 뭐, 못해서 원래 흥미를 잃었다 그랬었잖아. 다시 잘해지면서 예전보다는 좀 괜찮아졌어요. 진짜 좀 괜찮아졌어. 선수들이 좋아진 거 아니고? 선수는 예전보다 안 좋아져. 선수는 예전이 훨씬 좋아져. 예. 그래? 아예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좋았던 선수들 다 어디 갔어요? 아는 동생이 다 팔아먹고 그 상점에 그대로 있어요. 아직 수수료 안 받아가지고. 받으면? 받으면 한 20억? 아 근데 20억 스포드네. 그냥 해놓고 그치. 그냥 이렇게 새로 시작했어요. 새 출발을 마음으로? 그럼요. 왜? 20억 스쿼드 꾸릴 수 있잖아. 아 그거 놔두고 딱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금수저물고 태어나면 안 돼. 맞아 진리잖아. 네.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이미 밑바닥 충분히 많이 경험했잖아. 아니야 아니야 더 경험해야 돼. 에이 물 더 경험할 게 있어. 그 지옥이야. 그 이하의 밑바닥은 없어. 덕분에 또 인생의 활력소가 생겼으니까. 터친 게 몇 갠데 보기 좋아요? 넌 내 그거나 잘해. 됐지. 브론즈 가서 울지나 말고. 브론즈는 절대 안 가. 걱정하지 마. 안 저번 예, 시즌도 안 갔어. 예상 실버 한 4-3? 4-3? 잘 뜨면 2. 네가 마무리 뭘로 했지? 골드 5요. 골드 5. 네. 저도 아직 안 봤는데. 여섯 게임 절대 안 간다니까요. 이거 4승 6패도 브론즈는 안 나와요. 무조건 실버 5. 최하 10승 아 0승 10패도 실버 5예요. 근데 아직도 배치 안 끝난 애들이 많이 있더라. 0승 10패 하면은 몰라. 저는 MMR이 되게
하이에어였어가지고 골드 티어에 비해서 눈 감고 얘기하지 말라고 영어 넣게 하이였어. 승급적으로 없이 실버까지 빡 갔다 할까? 실버에서 홀스 형이랑 듀해가지고 많이 까먹었지. 나는 강등 당했어. 누가 하재요? 아, 결과의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그래도 뭐 강등 당해서 어쨌든 뭐 딜문부도 나오고 많이 나왔잖아. 그렇죠? 네. 안 했으면 내가 강등 안 당했으면은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오지 않았지. 맞아요. 그럼. 그래요. 또 강등 될 거예요. 역사는 또 나오고. 네. 지금 어딘데요? 지금 실버 4. 4요? 난 뭐 한 3, 2 가면서 플레이할 거라 한 줄 알았지. 아니 아니. 내가 풍이랑 해가지고 뭐 이득 본 거 있어요? 올라갔어요? 많이? 응. 승률 좋아. 옥자랑 소풍이랑 듀오. 승률이 좋은데 왜 제자리에. 실버 파이브 빵점이었어. 이제 실버 4에서 3가는 이제 승급전. 이 정도. 빵점 실버 파이브 빵점이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올라왔어. 거기도 MMR도 되게 안 좋았어요. 많이 사람 된 거네 그러면. 네, 이제 이제 좀 MMR 복구하고 하면은 쫙쫙 이제 쫙쫙 올라. 배치가 끝났는데 복구가 리셋이 안 됐어요 소프트 리셋. 배치 끝나고 MMR이 또 폭락했었어요. 바닥까지 내려왔었으니까. 응. 그래도 어느 정도 리셋은 보정을 해주잖아. 별로 안 좋더라고. 노답이었나 보다 계정. 나 그 뭐지? 배치 7승 3패했어. 7승 3패해서 실버 5 받았어. 브론즈를 보냈거든. 그래. 원래 MMR이 완전 구린 상태에서 배치를 받았고. 아 리셋해도 그 정도면서 작년 4 계정급인데. 완전 노답 상태였지. 그래가지고 나 실버 5 배치 보고 900대 막 이랬어 MMR이 900이요? 어 그래가지고 토익 점수요? 이거 진짜 좀만 지면 바로 브론즈 강등이다 막 이랬거든. 그러면서 이게 브론즈 랜드가 나온 거야. 이게 브론즈 간다고 다들 내가 브론즈 갈 줄 알았지. 그냥 그걸 뚫고 올라가잖아. 쫙쫙 올라가잖아.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행이네요. 고맙으면 좋겠습니다. 당근형은 지금 어디지? 실버 1. 실버 1. 아 거의 왔네. 여기서 제일 높네. 높네. 형이. 그러네 노답들. 노답 사명제다. 개노답 사명제. 야 비슷하게 생겼네. 야 개노답 사명제다 여기. 느낌이 비슷해 셋이. 개노답 사명제들. 런닝 하나 가져와봐. 아 노답 사명제가 갑자기 유행이 돼가지고. 예. 아, 또 왜냐면 워익이 승률이 지금 굉장히 좋아서. 아 워익 괜찮더라. 안정적이고 워익이 한 70% 승률이 넘거든. 이제 K대가 한 2.9 이렇게 해서 워익만 하면 일단은 뭐 실버는 워익만 하는 게 재미가 없어서 카시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하신 진짜 어렵더라. 좋을 때 했잖아요 카시도. 아니 안 좋을 때 했어요. 너프되고 했었어요? 지금 이번에. 아 나는 카사딘 엄청 연습해놨는데 너프돼가지고 원래 나는 배치는 딱 꿀빨 또 챔프 딱 저번 시즌 시바나 오시겠... 지금은 초가스가 확실히 꿀인 것 같은데 이게 미드 초가스가 어려운 게 초반에 라인전에서 진짜 생각 외로 엄청 세거든. 근데 이게 잘 큰 다음에 그 다음부터가 어려워. 한타 때 완전히 진짜 얍삽하게 이렇게 W인가? 네 이거 사이런스 그 데미 딜 넣고 Q로 이거 하열로 띄우고 이것만 하고 빠져야 되는데 이게 몸집이 크니까 내가 되게 탱커라고 착각을 하게 돼. 뭐 되는 느낌. 뭐 되는 느낌. 나 되게 잘 컸어. 되게 잘 컸어. 막 템 엄청 잘 나왔어. 나대다가 그냥 놓고. 얍실하게 해야 돼. 얍실하게 해야 돼. 얍실하게 진짜. 등치는 산만한데 얍실하게 해야지. 등치가 안 커지면 좋은데. 한번 해볼까 내일. 초가스가 진짜 세긴 세. 그래서 진짜 얍삽하게만 하면 대박이야. 캐리 나오는 것 같아. 제가 소개하자마자 지금 픽률이 급증했습니다. 잠깐 관계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내가 우리 편에 내가 미드 초가스인데 미드 초가스 만나자 라인들 막 이겨. 그다음 좀 말려. 그다음부터 잘 컸는데 얘 자꾸 죽어. 그게 딱 그 덩치가 커가지고 난 잘 컸고 덩치도 커졌고 나 개쌤 이러면서 들이대다가 죽는 것 같아. 후반 가면 힘 빠지는 게 있어요. 맷집이 딸려가지고 이것도 누커다 보니까는. 근데 진짜로 예. 네. 꿀빨기 좋은 챔프고 지금 그래서 또 하나의 대세 챔프가 롤챔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뭡니까? 미드 빅토르. 빅토르 진그 Q 평타 이게 뭔지 이펙트 좋지만 재미 있어? 네. 근데 워낙 좀 단점이 명확한 챔프라서 빅토르도 갱략
익숙한 거라. 그러니까 도주기 이런 거. 네. 사거리가 참 긴 듯 애매한 중거리 정도라 가지고 좀 컨트롤 난이도가 있는 편이거든요. 아, 지금 페이커가 빅토르 하고 있나요? 아까도 CJ 페이커도 하고 코코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 제일 먼저 대회에서 이렇게 했던 거는 그 G. 어. 네, 쿠로가 했었고요. 네. 페이커가 빅토르 플레이 중이고 이기고 있다. 그러니까 빅토르가 리메이크 되고 처음에는 이제 Q 선마 Q 진화로 해가지고 탑 가서 근접 챔프 같은 애들 상대로 해서 일방적으로 그 딜교 실드랑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속 빠르게 해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이런 플레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미드 빅토르라는 거 보니까는 그냥 2부터 강화하면 펑 터지더만 그 지나가 웨이브가 웬만하면 한 번에 그냥 쫙 활력화 되니까는 그런 거 가지고 모습 많이 보여주고 경기 때 보더라도 본인이 물려도 오히려 순간 폭딜로 상대상 녹여버리는 거 삼성이랑 지기 때도 뭐 그런 경기 나왔었고 빅토르 괜찮은 거 같아요. 네. 리산 카운터 리산드라 카운터 아 리산이 찌익 올 때 오는 길목에다 딱 깔면 못 오지. 네. 더블로 깔아놨으면은 궁극이 그리고 되게 약한데 세요. 뭔가 그 구름 안에 있으면 펜타킬 잘 나와요. 뭔가, 못 모르고 들어갔다가 뭔가 약한데 세. 못 모르고 들어갔다가 펜타킬 잘 나오지. 되게 약한데 의외로 세서 빅토르라는 또 재밌는 챔프가 지금은 대체 뭐 어떤 꿀? 저 일단은 헤카림. 헤카림? 네. 숟가락 살인마 헤림 좋아. 탑 헤카림? 네. 탑 헤카림도 카운터가 몇 개 있잖아요. 근데 나서스 나서스 개짜인나더라고요. 아 그저께 한번 만났는데 헤카림 자체가 그냥 탱커한테 약해요. 딜이 세다 하더라도 그게 몸 약한 애들한테 한 거지 숟가락 딜러로는 탱커를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 나서스 짜인나더라고. 아 탑을 갈 수 있어야죠 일단. 그러네. 정글 헤카림은 별로예요? 어렵죠? 키우면 세긴 한데 정글은 잘해봐야 탑 잘해봐야 되죠. 완전 재능이라 워낙 올라운더라가지고 잘해 재능. 네. 그래서 롤챔스 스프링 현재 2라운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CJ 대 SKT 지지난 지난주였죠. 마지막에 이제 포문을 열었던 게 SKT가 2대0으로 승리를 했고 KT 대 나진에서 나진이 뉴비드를 앞세워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은 뭔가 KT가 조금 달라진다라는 기대감이 그나마 생기는 것 같았었고 삼성 대 G는 뭔가 삼성이 또 반전을 만드나 싶었으나 G가 뒷심을 통해서 승리를 했고 나진 대 CJ 오늘 경기했던 거에서는 CJ가 2대0으로 먼저 승리를 거뒀고 지금 SKT 대 KT 3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경기 진행 중인데 SKT가 지금 우세한 상황이다. 그 KT가 그래도 어쨌든 SKT를 또 한 번 잡아냈네요. 1대1 상황에서 이제 3경기 진행 중이니까. 썸데이 하드캐리. 럼블로 그냥 지지니까 사라지더라고. 원딜이 사라지니까 싸움이 안 돼서. 아 근데 나는 요새 롤챔스 사실은 저는 다 챙겨보지를 못하는데 그 맛에 봅니다. 도도가. 플레이. 네, 제가 딱 빨아재 끼는 미드라이너가 페이커고 원딜이 도도가시였거든요. 다시 좀 그 모습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런 맛에 좀 e스포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잘하고 못하고 어느 팀이 더 실력이 막 좋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죠. 팬심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오늘 CJ도 봐봐요. 잘하잖아요. 아 1경기는 조마조마했어. 너 CJ 팬심이 좀 없어진 것 같은데 이제? 아니요 영원히 느껴지질 않아. 에이 무슨 소리야. 항상 응원하고 있지. 아까도 보차이가 너무 심하더라 근데 아씨 단순으로 그러면 프로게이머 중에 그냥 내가 왠지 정이 가는 선수 뭐 내가 이 선수의 완전 팬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완전 팬이다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형은. 근데 왠지 그냥 좀 정이 가는 샤이 정도? 샤이 얼빠야? 얼빠가 아니라 그냥 샤이 정도. 나도 샤이가 얼굴이 정이 가요. 정이 가는 얼굴이에요. 나도 샤이가 잘하면 약간 강원도 느낌 나고 그래 샤이랑 갱맘 나는 두 명. 잘하면 기분이 되게 좋아. 그리고 창석이는 잘하면 기분이 좋고 네. 팬심이랑은 다르죠 약간 창석이는. 그 두 명이 잘하면 그러니까 뭐 진에어가 이기는 게 기분적이 아니라 갱맘이 잘해서 진에어가 이기면 기분이 좋은 거고 약간 그런 거 있어요. CJ가 이겨서 좋은 게 아니라 샤이가 막 엄청 활약해서 이기면 기분이 좋고 뭐 약간 이런 느낌? 사적인 감정이 아무래도 좀 들어갔으 그래야지 재밌는 거고 스포츠 보는 게 그 선수 경기라도 챙겨보게 되는 거고 그렇죠. 스타 때는 뭐 있었어요 그럼 혹시? 저요? 네.
전 스타 때는 박정석 선수 좋아했습니다. 나 임요환. 나도 임요환 엄청 네. 좋아했어요. 앞마당 아니 본진은 SKT 앞마당은 삼성. 제가 그 박정석하고 임요환이 1대1 맵에서 그 박정석 이긴 적 있어요. 거의 데뷔전 가까이 있었는데 2대2 맨날 2대2 하다가 1대1에서 임요환을 만났는데 거기서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걸 보고 아, 저 너무 멋있어가지고 박정석 얼음 맵이었는데 웁스 리치 박정석 플레이도 진짜 매력 있었죠. 그러니까 진짜 프로토스는 그 박용욱도 잘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신 녹두기 누굽니까 오영종 네, 오영종 뭐 이런 선수 잘했는데 프로토스 하면 떠오르는 선수는 나는 김동수 박정석 외모서부터 플레이 스타일서부터 그냥 프로토스 같아. 그렇죠. 우리 민영은 어디 갔죠? 나는 프로토스 하면 떠오르는 게 그니까 뭔가 막 영리한 플레이 강민은 막 영리하면 전략을 많이 쓰고 물론 세어리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박용욱도 막 되게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 오영종 영리한 플레이인데 박정석 김동수가 야 질럿 농부 질럿 막 막 밀어붙이고 물량 막 하고 물론 근데 의외인 게 김동수가 이긴 거 보면 전략을 굉장히 많이 썼어. 아, 그리고 프로게이머들끼리도 그렇게 어. 약간 근데 이제 하드코어 질런너 씨의 이미지가 네, 그 이미지가 농부잖아요 농부 민영 난 형편이야 하지만 솔직히 박용욱이 더 잘했지. 그거 있어요 옛날에 그 프로토스들 한창 이제 인기 많을 때 선수별로 그 상황별로 그 뭐지 대사라 그래야 저 뭐지 뭐라 그래야 돼 황 뭐 박정석은 영웅 토스니까 영웅님 영웅이시여 뭐 상대 저그가 뭐 저글링 몇 부대야 히드라 몇 부대야 이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박정석 같은 경우에는 스톰도 잘 쓰니까 하이템플 어디 어디 배치하고 딱 이런 거 있는데 박지호 질렀던데 칼 갈아라 예? 칼 갈아라고 샹년아 보라 박지호 예? 칼 갈아라고 샹년아 막 달려라 뭐, 짤 같은 거 있어요. 네, 짤이었어요. 딱 그 강민 같은 경우에는 뭐 커세어 뽑고 뭐 이제 필드 이용해가지고 마비 시킨 다음에 리버로 잡자 이런 거고 박정석 말고 스톰 이런 거. 박지효가 딸 칼 갈아라. 스킬. 에, 워낙 스타일이 확고했었기 때문에 재밌었어요. 스피디지 같은 팀이었는데 오영종이 우승하고. 저는 그냥 재밌는 플레이하면 베르트랑. 처음에는 뭔가 잘하는 외국인 나쁜 놈 느낌이었고 나중에 되게 안쓰러웠어요. 스타에서도 결국에는 1위는 말하자면 되지 못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밀리고 효자테란 아니야 효자테란 나 이제 워3까지 계속 봤었으니까 워3는 넘어와서도 뭔가 하는 듯 하면서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니까는 근데 베르트랑이 유일하게 워3 스타 4강 동시에 했어요. 네 대단한 거였죠. 아, 그쵸. 코리아 면으로 괜찮은데도 어떻게 워3 4강을 하고 스타 4강을 해? 뭔가 정점을 찍지 못하는 데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미지가 염색도 희한하게 하고 그런 상태였어. 외국인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말도 안 돼. 어떻게 두 가지 게임을 동시에 4강 안에 드냐고. 그리고 그 잘 나가는 정말 쟁쟁한 프로게이머들이 막 이제 뭐 특식을 거리던 워3하고 스타1 이 판에서 뭐. 네, 절대 얕은 건 아니었어요. 예, 네, 아, 진짜로.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명자리지. 니들 아직도 게임하냐? 지금 뭐 잘 지내고 있어요. 네, 프로갬블러로 엄청난 뭐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베르트랑은 워3하고 스타1 동시 4강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앞으로도 아마 두 가지 종목 동시 게임으로서 프로게이머인데. 쉽지 않죠. 동시 4강은 아마 안 나올걸요? 스타1, 스타2로도 한참 걸렸는데 사실은 선수들 적응하는 데도 맞아요. 키온 패트리는 뭐 네 비정상에다 맨 자리 잘 잡았고 네. 아, 한국말 너무 잘해요. 난 저 아스스톤 인비테이션 할 때 한국말 하는 거 처음 봤는데 아 완전 잘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강민 화이팅. 그리고 롤 챔스 스프링이 먼저 개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LOL의 주인공이죠. 챌린저스 코리아 스프링 2차 토너먼트가 다음 주에 개막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예선전 통해서 16강 대진을 완성을 시켰고 잠시 그래서 대진이랑 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먼저 짜잔. 네, 다음 주 화요일 3월 10일 화요일부터 개막합니다. 이번에도 6시 반 저희가 방송 들어가게 되고 16강 같은 경우는 이틀로 나눠서 저희가 선택 중계를 하게 돼요. 아라키 대 헝그리, 오버 W 대 제닉스 모주루, MKZ 대 팀 에버, 그리고 AW 맥스 대 드림이 먼저 첫째 날 경기를 하는데 아라키 같은 경우는 우승팀 그대로 멤버 변화가 없고요. 네.
헝그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멤버는 꽤 괜찮은 그 배고픈 아침. 사이언 장인으로 나섰던 네. 팀을 새로 꾸렸어요. 이 친구는 그리고 아예 프로가 제대로 목표라서 했는데 결국 예선에서 좀 좋지 못한 모습 보여주면서 대진 최악으로 최후에 이제 아나키랑 붙게 되는 선수들이 다 아나키를 피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고구도가 나와서 아나키 대 헝그리도 나름 빅매치가 아닐까 싶고 NKZ 대 그 에버 같은 경우 NKZ는 백교, 프록신, 미드킹, 뿌잉, 바이올렛 여러분 아시는 그 NKZ 멤버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야, 요거 재밌겠다. 네. 근데 의외로 예선전에서 다른 아마추어들 상대로 좀 고전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NKZ라고 무조건 좋은 성적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네임드들이다. 네. NKZ는 하지만 실력은 이 선수들이 어쨌든 팀에서 나와서 그냥 아마추어들하고 똑같은 생활을 좀 됐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어쨌든 호흡을 얼마나 좀 맞춰보고 얼마나 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G 같은 케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의외로 갑자기 또 포텐 터져가지고 어쨌든 경험이 있으니까 아 그리고 미드킹이 예선 때 초과 싸더라고요. 아 역시 팀 에버 같은 경우는 이제 배고픈 아침 그 선수가 원래 지난번에 있었던 에버 클랜으로 구성된 팀이고 지난 시즌에도 16강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었죠. 네. 그리고 이제 오버W 대 제닉스 모주록 같은 경우가 16강 오버더블렘이 사실은 지난 시즌에 제일 핫하지 않았었어요. 네, 제닉스 모주룩을 탈락시킨 광탈을 시켰다. 네. 근데 제닉스 모주룩 같은 경우가 그 뒤로 크게 멤버 변화 없이 2개월 동안은 계속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참 여기서 16강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네, 요 경기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갓승 네. 화이팅. 네. 오버더블렘은 대신에 이제 탑과 미드는 좀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멤버 변경이 된 것도 예,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OWM은 원딜 우월한 피지컬이 잘하죠. 우월한 네. 피지컬 거설이었으나 네. 그리고 AWEMAX 대 드림 같은 건 AWEMAX는 원래 이제 콜리 선수들이 AWEMAX로 그 이름을 바꿔서 네. 출전을 했고 드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CTU 전남과학 대 그 멤버들이고 그 인맨에서 했던 대학생 배틀 우승팀 멤버들이 주축이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어쨌든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팀들 간의 대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러면은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 드림이 이제 챌린저스 코리아에 합류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 시즌 대학생 챌린지에는 드림은 참가 못할 텐데. 아 그래요? 챌린저 코리아 나오는 아마추어 대회 참가 못하지 않나요? 아마도 그렇게 될 거예요.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네, 그 아마도 그렇게 돼서 거기야 뭐 선수 풀이 뭐란 거 없잖아요. 근데 딴 대학생들이 좋아하겠네. 딴 대학생들이 완전 좋아하지. 그래, 니네는 여기 나가 레트리였어.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번 대학생 챌린지 때도 대학생 참가자들이 아, 저 CTU 저 멤버들이 왜 여기 나오냐. 근데 왜냐면 챌린지 스콜에 16회 못 들었어요. 맞아요. 지난번에 탈락했어요. 네, 못 들었기 때문에 그 대회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들어갔으면 못 나가는 건데. 네. 그건 나름 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다른 분들한테는 예 네, 맞아요. 네. 16강 나머지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비너스와 이제 스탑 같은 경우가 준비가 돼 있는데 디비너스는 마법소년 지오라는 소환 성격으로 클랜배틀 많이 나왔던 네네. 네 프라임 센티널의 이제 정글러였던 선수가 주축이 돼서 예 준비가 되어 있고 스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알려진 선수는 없다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라임 IT엔조이와 스퀘어가 붙게 됩니다. 프라임 IT엔조이 같은 경우에는 전 큐빅의 멤버를 3명을 영입을 해서 시드 유지와 동시에 멤버를 좀 더 보강을 해서 엔트리도 굉장히 좀 빠방하게 갖추고 있어서 큐빅 네. 팀이 해체되면서 그 큐빅에 있는 멤버 3명이 프라임 IT엔조이로 네. 그래서 더 좋은 경기력 나오지 않을까 싶고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뭐 사루 속해 있는 네, 그 스퀘어 클랜이죠. 이쪽 예. 역시 클랜 배틀 나오는 등 활발한 모습 보여줬던 그런 대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너스 대 하이퍼 같은 경우에는 위너스는 레고 77이 남아서 네. 내가 위너스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일단은 계속 대회에 임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히고 있어서 기존 위너스 멤버들은 레고 77 말고는 없습니다. 때문에 이제 시드 자체도 유지는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위너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도전을 하고 있고 다른 멤버로는 은교 나왔던 이제 다리 지는 밤 그리고 억농구 갱승제로 뭐 이런 멤버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이퍼 같은 경우가 탄미미 천하제일 무술대에서 이제 그 마검사야소 보여줬던 그리고 미드 모데스티라는 그 브라질로 잠깐 다녔었던 예전에 그 아테네 스카이프 있었던 KT 플래시
선수 같이 있는 게 이제 하이퍼 팀이고요. 지난 16강에서 미너스가 하이퍼를 또 광탈을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또 리벤지 매치가 만들어졌다. 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명 한 명 뭐 그 전체 팀이 챌린지 챔피언스 코리아에 있는 팀처럼 프로 1부 리그 프로팀처럼 막 짜임새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요소 요소에 정말 딱 호기심이 가고 관심이 가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돼 있네요. 네. 나름의 그리고 스토리들이 네. 생겼기 때문에 네. 아마 1차 보신 분들은 2차는 좀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팀 GBK와 올리 같은 경우에는 GBK 같은 경우에는 트위치 기반으로 활동을 하는 GBK TV라는 팀이 이제 주축이 돼서 멤버를 짠 건데 이 팀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하는 장인들 위주로 구성이 됐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선 현장에서 본 결과는 실력이 꽤 괜찮더라고요. 트위치 TV에서 방송을 하네. 이번 시즌 아마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온리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팀들이 다 영어 팀명이라 가지고 유일하게 한국어 팀명이라고 신청을 했길래 저희가 온리로 강제 개명을 시켜버렸고 뭐 특별히 유명한 선수는 없지만 원래 뭐였는데? 그거랬다니까? 유일한 한국어 팀명이었다니까? 유일한 한국어 팀명? 그래서 온리로 바꿔봤어요. 대부분의 팀명 저희가 그리고 스탑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국어 팀명 뭐가 있었는데 아무튼 좀 방송이나 대응으로 부적합한 건데 팀장이 이제 You can stop me 였나라고 아주 스탑으로 바꿔버렸고요. 되게 자신들도 알지 모르게 강제 개명당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핏돌이 설명을 쫙 해주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해지네요. 그러니까 대진이 이게 저희가 예선 현장에서 먼저 좋은 성적 거둔 팀부터 자기가 들어갈 슬롯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서로 피하거나 만만하다고 생각되는 데를 먼저 짓거나 이런 구도가 나와서 지난 시즌의 어떤 추천 방식보다도 훨씬 더 재밌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16강은 역시 빗돌이 타고난 설명충. 아, 박수 한번 치고 갈까 그러면? 역시 빗돌이야.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에 저희가 반반씩 나눠서 선택 방송 중계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워낙 재밌는 팀들이 나와서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뭐 못 보신 것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녹화를 해서 여러분께서 자동업적으로라도 경기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는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훅 지나가요 진짜 챌린뉴스 코리아 스프링 오픈 2차 토너먼트 2차 토너먼트랑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막 금방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쵸?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그리고 16강은 단판 토너먼트로 수수숙 동시 진행해버리고 4강부터는 5판 그쵸. 3선승제가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재미있겠네요 설명을 쭉 들으니까 야 이거 흥미진진해져 호기심이 확 오네 관심이 확 쏠리네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일 이제 궁금한 아나키를 제외 아나키가 확실히 뭐 이번에도 네. 잘할 것이냐 스프링 2차 토너도 잘할 것이냐 선수들도 다 그렇게 뭐 예측해서 다 피하려고 하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팀은 저는 GBK GBK 네 그러니까 다른 데도 뭐 당연히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지만은 뭔가 자기들끼리 뭉쳐서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뭐 의지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돋보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GBK TV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트위치에서 국내 유저지만 트위치에서 네. TV에서 방송을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베스트 BJ가 되기 전까지는 화질 때문에 예, 좀 어려움이 좀 있긴 있거든요 네네. 트위치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없죠 네 그런 제한이 딱히 없고 아프리카도 종종 같이 방송을 하는 거 아니라 트위치가 이제 본진이고 네, 뭐 고라파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방송을 했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GBK TV를 달고 방송을 하거나 활동을 했던 그 뭐 선수라 그럴까요? 뭐 BJ 분들이 뭔가 논란을 일으켰다 하는 게 좀 한동안 많이 화제가 됐었거든요. 세계 정부에서 가차 없이 다 쳐내면서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아 요즘 세계 정부도 옛날 세계 정부 같지 않아. 아, 그래 왜? 아, 그냥요 좀 막은 레임덕 같은 거. 진짜. 그럼 뭐대안이 뭐. 모르죠 그냥 그런 모르고 네, 그냥 레임덕 같은 건 이런 같아요. 느낌이에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 어떻습니까 인정이네 진짜네 버스터콜 오면은 원래는 삼성급 장군이 와야 되는데 그냥 소장 하나 보내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약간 그런 커뮤니티도 이게 오르막 내리막 여기 살짝 이 바이오리듬 같은 게 있긴 있죠 근데 뭔가 떡밥에 있으면 또 불참으로 네. 있죠 내가 봤을 때는 우리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제발. 우리만 안 우리가 메꿔주는 걸로 버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냐고. 자랑이다. 씨. 내일 버스터콜 한번 만들어. 아, 불러와. 나는 사왕이야. 그랬는데 우리 신세카이의 준비자라고. 아, 그리고 이제 IM이 다음 주에 네, 그 롤챔스나 뭐 LCS 등을 쉬면서 진행이 됩니다. 인텔 이스팀 마스터즈. 아 네. 재밌겠네요. 네, 뭐 여러 리그 진행하지만은 카토비체인가요? 네, 스타투 같은 경우에는 그 스포티비에서 중계를 하고 LOL 같은 경우에 이제 온게임넷에서 중계를 하게 되고 조편성까지도 발표가 됐죠. 한국에서는 1라운드 우승자였던 GE와 나머지 슬롯에서 이제 2순위였던 CJ까지 합류하기로 결정이 돼서 와. GE랑 CJ가 진출을 하게 됐어요. 와, 저 팀 솔로 미드 TSM 러스트 보이. 아 감회가 새롭겠네. 우리가 여기서 만나다니. 같이 비행기 타고 그리고 왔는데. 그리고 이제 IM만 되면 사실은 부활하는 갬빗의 전통이 과연 나올 거냐. 뭐 이런 것까지도 좀 기대가 되는 게 있고. 그렇죠. 네. 갬빗 뭐 IM 카토비체와 갬빗 뭐 저와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 사이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 갬빗. 네. 프록스 있잖아요 또. 프로스 이상해 요새. 브론즈 프로스 됐어? 다이아몬드 프로스가 깡댕당했어? 브론즈 프로스 부프야 다프 아니라? 부프 됐어. 재밌었네요. 어떻게 보면 삼성 좀 한참 잘 나갈 때 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기 한번 됐는데 그 이후로 열리는 첫 국제전 국제전이기 때문에 지가 과연 해외 팀 먹힐 거냐? 예, 이렇게 압살을 할 수 있을지. 요게 진짜 좀 재밌을 수 있는 게 이제 TSM도 있고 WE는 한국 선수 없나요? 있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한국 선수들이 해외 진출해 있는 팀들과 순열 한국 팀들 간의 매치가 이번 IM에서 결국 처음으로 성사가 되잖아요.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역대 IEM 중에 가장 국내에서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 대한 관심 같은 경우도 뭐 시즌이 지나면서 점차 많이 커졌고 그 와중에 이제 한국 선수들이 합류한 것도 크게 작용을 했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볼거리 풍성한 IEM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직접 중계는 해드리지는 않고 네, 같이 팝콘 먹으면서 재밌게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온게임넷에서 뭐 해주니까 네. 아 진짜 씨 로봇 만나면 무슨 기쁘니까 씨 이번에 그럼 온게임넷 카토비체로 가나요? 아니요 아마 그냥 국내 중계 할 거예요. 네. 네. 카토비체 동네 어떠지? 거기 아무것도 없어. 그래? 카토비체 어디야? 저기 폴란드. 폴란드? 아무것도 없어. 근데 보니까 큰 극장 같은 데서 하는 것 같은데. 폴란드? 뭐, 항상 하던 데서 하겠죠 뭐. 카토비체 그 경기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 엄청 큰 데가 아니라 좀 큰 극장 치고는 좀 큰 데 뭐 이런 데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왜 월드 챔피언 돌아가면서 하긴 하는데 월드 챔피언 하노버나 켈렌 정도에서는 해야지 뭐 가가지고 관광하는 맛도 있지. 카토비체는 별거 없어요. 눈 좀 감지 마. 말할 때도 별거 없어. 지도 민망한 거지. 아니 근데 진짜 별거 없어 카토비체. 그렇군요. 아무튼 IM 인텔 익스트림 마스터즈 여러 대회들이 사실 문을 닫았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인텔 익스트림 마스터즈만 남았죠? 남아서 MLG, MLG 뭐 있었지? MLG, LPL? 예. 아, LPL은 IPL. 아, IPL. IPL MLG가 날라갔고 IM만 예. 뭐 IM 같은 경우에 저희가 또 예전부터 중계 많이 해드렸으니까 네. IM 쪽하고 저희가 좀 친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IM이 유럽 쪽에서 나이스 게임 TV가 한국에서 굉장히 좀 큰 그 e스포츠 방송국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 뭐 굳이 그런 건 아니에요. 걔네도 알아요 알 거를. 그런 건 아니야. 적극적으로 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을 뿐이지. 네. 저는 되게 기분 좋았던 게 거기에 이제 그 IM의 캐스터 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거예요. 그 이름 뭐였더라? 줄리안이었나? 이름이 패스트리 타임. 맞아요. 패스트리 타임. 그건 패스트리 아이디고. 네. 그 패스트리 타임이라는 친구가 그거예요. 그 저희 NLB GSG 하이머딩거 나왔을 때 막 난리쳤던 네, 그 캐스터인데 그 친구가
영어권에서 흔치 않게 좀 재밌게 맛깔나게 한국 스타일로 하는 선, 그 친구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예 라이엇 들어갔어요. 공식 그 아, 진짜로 어. 그래서 중계하고 있어. 어, LCS 이후? 어, 그런 것들. 지난번에 내가 무슨 방송에서 해외 심어는 낙겜충 하나. 아, 진짜 네. 하이모딩 거 좋아하는 네. 거. 그리고 장인어른 하이모딩 거 편 하려고 했는데 그때 서버가 항상 안 좋을 때라 라이엇이 못 해가지고 내가 심각해 하고 네. 그 다음에 한번 했더니 근데 그때 그 꿀 다 빠진 상태여가지고 재밌게 됐어요. 한국 스타일로 딱 중계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패스티 타임 기억해놨다 보시면 아 이거구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몇 시간 이렇게 됐어요? 네.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룰루아 시청하고 계십니다. 커피 한잔 할래?